현대사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 결합. 이거는 근데 부모 결합이 거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 결합이 약간 그 있죠. SK텔레콤이나 뭐 LG U+나 보면 엄마, 아빠, 다자녀 이렇게 결합하면 뭐 할인되고 뭐 인터넷 할인되고 TV 할인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가 뭐 결합이 되면 엄마, 아빠, 자녀가 뭐 할인 받는다는 거. 그래서 퍼펙트 자녀 할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간호간병 서비스 하루 20만 원전 연령. 네. 간편 보험 개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큰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모 결합.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 결합 보험료 할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퍼펙트 10%, 간병 5.5%, 운전자 10%씩 할인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간호간병 서비스. 네, 간호간병 하루에 20만 원. 최저 보험료 15,000원. 보험료가 저렴한 건 이건 장점이 있네요. 근데 간호간병 높게 원하시면 비갱신형으로 지비가 31만 원. 그다음에 메리츠가 27만 원. 예,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보험. 전 상품에 납입 면제 미 적용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험료 저렴하게 납입 면제 미 적용으로 신속하게 보험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 보호망에 또 이런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묘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실손 전환. 현대해상의 실손 보험이요.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인수 조건이 좋아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할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되고요. 타사는 뭐 약봉투나 뭐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약봉투나 이런 거 없어도 언제 진단받았고 약 이름만 기재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손성호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뇌혈관 진단비가 있어야 합니다. 뇌동맥류 진단비가 나와도 나와요. 맞아요. 기존 보험에 뇌출혈, 뇌경색 진단비 가입이 있다면 뇌동맥류 진단 나올 경우 못 받아요. 꼭 뇌혈관 진단비 가입하세요. 맞아요. 뇌혈관 진단비도 있으면 좋고요. 거기다 뇌혈관 수술비까지. 더 욕심되면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엔드 수술비까지 있으면 따봉입니다. 따봉. 네. 올리브 오이님, 뇌졸중만 있으면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뇌졸중만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이 있겠죠. 네. 자, 간호간병 서비스. 90세까지 20만 원. 일반 병원도 18만 원. 종합병원 19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저희 설계사분들이나 구독자분, 이거 모르신 분, 소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일단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통원 시 25만 원, 입원 시 5천만 원.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100%, 90%, 80% 보장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 가파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해 질병 급여 치료 지원금은 뭐냐면 여기 깨알 같은 시트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전액 부담금이 있어요. 이두 개를 합산해서 내가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내가 5월 달에 가입했다. 2023년 5월 달. 그러면 2024년 5월 달까지 1년 동안,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나 전액 본인 부담금 두개 합산해서,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고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지급이 된 거고,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수술이나 입원이나 통원 모두 다 급여랑 여기 전액 본인 부담금 이거를 다 합산해서 1년간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이 금액이 전액 정액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간호간병.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호간병이랑 그다음에 급여, 치료 지원금 이렇게 같이 세트로 넣어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90세까지 2만 원으로 간호간병 2만 원대로 20만 원. 90세까지 1년 내 보험은 지금 또100% 지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유병자나 뭐 355, 333, 325 모두 다 가능하다. 업계 최대 고연령 가입 금액 우리 부모님에게 넣으세요. 3대 진단비 암뇌시 2천만 원, 간호간병 20만 원, 1호 종수비 5종 기준으로 300만 원.
그래서 매회 지급. 여기서 친정 엄마 355 간편보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로? 단돈 2만 원대로, 단돈 2, 3만 원대로. 단돈 2, 3만 원대 아니네. 죄송합니다. 예. 보험료 좀 비싸네요. 예. 한 6, 7만 원대. 6만 원에서 12만 원이 솔직히 부담돼 가입 안 하죠? 한 6, 7만 원대로 이것저것 담보 좀 빼서 저렴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암내심이 가장 비싸니까 이걸 1,000만 원씩만 줄여도 보험료가 한 5, 6만 원대, 6, 7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암치료비, 고연령, 항암치료. 그래서 1,500만 원까지, 80세까지. 표적 항암도 7천만 원까지. 이 모든 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2시간이 넘어갔네요. 자, 부모님 상해보험 만 원대로도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폭넓은 가입 연령 15세부터 90세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게 단돈 1, 2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